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볼펜을 무려 100자루나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이 볼펜이 아닌 볼펜을 해체시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볼펜심이 주인공입니다. 볼펜심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볼펜심을 물속에 넣으면 이게 눕지 않고 계속 이렇게 서 있는다고 해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유리 안에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볼펜심을 넣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3, 2, 1 한다. 오, 보셨죠? 지금 서서. 자,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어도 똑바로 다시 씁니다. 잘 보세요. 보셨죠? 이렇게 얘를 눕혀도 다시 서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있는 볼펜 100자루를 다 해체해서 볼펜심 100개를 물속에 다다다다다다다 투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다 해체하지? 그냥 볼펜심을 살걸 그랬어. 허팝에게 포기란 없다. 맞죠? 허팝이 또 오늘 주말 할 것도 없어요. 네, 주말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볼펜심 해체하기 하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있는 모나미 기본 볼펜, 이거는 허팝이 어릴 때 많이 썼었는데 볼펜 똥이 계속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안 쓰게 되고 지금은 사실 이 볼펜을 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허팝 연구소 팬카페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허팝님, 이 볼펜심을 물속에 넣으면 엄청 진짜 서프라이징한 일이 일어납니다. 빨리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냉큼 다이소 가서 다 사왔어요. 근데 오늘 실험을 허팝이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스펀지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허팝이 하면 다르지. 일단 볼펜 한 자루가 아니고 100자루입니다. 자, 이거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볼펜 한 자루만 해도 볼펜이 계속 서 있어요. 근데 볼펜 100자루를 동시에 집어넣으면 뭐 이게 동시에 딱 다 설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허팝이 빨리 볼펜 심을 볼펜으로부터 해체하겠습니다. 생각보다 100개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절대 포기란 없다. 맞죠,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돼. 뭘 하든지 간에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다 뜯어버려야지. 맞죠? 한,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다 우려, 한, 둘, 셋, 넷. 지금 대충 한 4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60개 남았어. 빨리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허팝이 후다닥. 어차피 영상으로는 다 편집돼서 나올 거니까 걱정 없을 겁니다. 볼펜심 100개 물속에 넣었을 때 그 띵 하면서 다 오뚜기처럼 띵 설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지금 생각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 이거 계속 볼펜심을 해체하다 보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달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자, 이제 5개 남았습니다. 끝이 보여. 4개. 아, 손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 3개, 2개.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다 했다. 샤프심이 아니고 볼펜 100개 해체하기 성공. 자, 이게 근데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볼펜심 100개를 가지런하게 모아줄게요. 자, 보이세요? 이것이 바로 볼펜심 100개입니다. 와, 장난 아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작아. 한 손에 쥐어져요. 자, 이제 떨리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 진짜 떨린다. 이거 완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이제 딱 넣는 순간 얘네가 다 하면서 뿅 이렇게 설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그럼 볼펜심 100개 물속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자, 3, 2, 1 갑니다! 빨리 쏴! 오, 섰다. 우와, 오, 신기하다. 오, 얘네가 쏙 하고 다 서버려요. 오, 그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허팝이
이렇게 던지지 않고 거꾸로 돌려서 한번 물속에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걸 다 다시 물속에서 빼고 볼펜심을 왼손 오른손 50개 정도씩 나눠 가져서 자 거꾸로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3, 2, 1 던집니다. 오, 다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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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섰다. 우와, 보이시죠? 진짜 얘네 엄청 신기해. 진짜 바닥에 자석이 있나? 맞죠? 엄청 신기해요. 오, 야. 제가 지금 물속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막 볼펜심을 엉클어트리고 있는데 자, 얘네가 또 바로 다 서버려요. 오, 야. 근데도 바로 다 서요. 완전 빼빼로가 서 있는 것 같아. 오, 이게 왜 이런지 보니까 여기 볼펜심 앞쪽에 밑부분이죠. 여기에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플라스틱이랑 잉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가볍기 때문에 물에 뜨고 여기 밑에 금속 부분 이거는 무거워서 이제 물속에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앉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물에 뜨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오뚜기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볼펜심 100개 물속에 투하! 바로 서버려요. 이렇게 신기해. 오뚜기야 오뚜기. 완전 바로 서요. 거꾸로 넣어도 얘네가 다시 자리를 잡아갑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거꾸로 해서 넣어도 바로 또잉 이렇게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 진짜 볼펜심이 물속에선 오뚜기였다니. 자 넣습니다. 호잉. 보세요 보세요 다시. 엄청 신기하네. 야, 이렇게 단순한 게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지? 볼펜심 우리가 맨날 일상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 안에 과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 이야, 좋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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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라. 이야, 보세요. 바로 다 섰어. 우와. 물 다 샌다. 그럼 좀 더 넓은 환경에서 볼펜심 춤추는 걸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3, 2, 1 발사! 오, 또 바로 다 섰다. 우와, 지금 뭐지 이거? 진짜 물속에 있는 생물체 같아요. 막. 오, 야, 제발 거꾸로 서란 말이야. 응? 우와, 왜 생물체 같아? 보세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볼펜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허탑이 아니겠죠? 뚜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뚜껑을 닫고 한번 움직여 볼게요. 볼펜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자. 우와. 오, 자, 허이, 볼펜심이, 허이, 허이, 계속 따라서 서, 계속. 신기해. 지금 볼펜심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얘네가 또 바로 딱 이렇게 다 서. 서, 서, 서. 자, 그럼 이거를 이쪽으로 눕히면, 오, 또 다 쓴다. 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자, 자, 아, 계속 다 서요. 우와, 오, 와, 강인한 녀석들이네. 오늘은 허팝이 물속에 볼펜심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진짜 볼펜심이 바로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뚱 이렇게 섰어요. 엄청 신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런 볼펜 안에 있는 볼펜심이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고 있었나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아, 이제 물속에서 볼펜심 100개 다 꺼내서 다시 볼펜 합체시켜야 돼.